로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 출마할 때그 선거 공약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민 정책, 이슬람교도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다. 또 멕시코와의 국경에다가 벽을 쌓아서 멕시코 사람들이 국경을 못 넘어오게 만든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미군의 비용을 군대 비용을 전부 그 나라에서 부담하게 한다. 미국 경제로서 미국 정부가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의 비용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는 일이다. 가령 한국에 나가 있는 주한 미군의 비용은 100%다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에 있는 군대도 다 일본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 그리고 나토는 나토 회원국들이 부담금을 다 내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 트럼프는 너무 극단적이 돼서 한국에 다드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걸 한국 정부에서 돈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드 설치할 때 그때의 약속은 한국 정부에서 땅은 주고 땅은 내놓고 또 다드 설치에 대한 비용은 전부 미국이 부담한다고 돼 있는데 엉뚱하게 트럼프가 튀어나와서 그 돈을 미국 정부가 낼수 없다. 한국 정부에서 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는 그것은 약속 위반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도 공화당 측에서도 그건 트럼프가 잘못한 일이라. 그래서 상원의 군사위원회 위원장인 맥케인이 그것은 한국 정부가 내지 않는다. 그것은 미국 정부에서 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임명했는 국가 안전보장 위원장도 그것은 미국이 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제 트럼프가 그 위원장을 아주 책망을 했지만은 그 위원장은 그것은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또 자유통상 조약들 전부 다 재검토해야 된다. 또 김정은과는 백악관에서 그냥 햄버거를 먹으면서 타협을 할 것이다. 트럼프는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때 공약으로서 너무 많은 것을 내놓았습니다.
트럼프는 대기업의 CEO였기 때문에 뭐든지 자기가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무엇이든지 대통령 권한으로서 다 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트럼프가 한 말은 무엇이냐 하면 대통령 일을 해보니까 대통령 직무를 실행해보니까 생각보다 어렵다. 대기업의 CEO일 때는 명령, 자기의 CEO 명령 이하의 모든 일이 다 척척척척 진행이 되어 나갔지만은 대통령이 돼서 자기가 하려고 무슨 일을 하면은 그것이 제대로 되어 나가지가 않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법원이 있어서 법원에서 그것은 법률 위반이다 하면은 그걸 못하게 됩니다. 또 어떤 거는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모든 일을 쉽게 승인해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일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많이 좌절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하고 일주일 만에 중동에서 오는 중동 7개국에서 오는 행정명령을 이민에 관한 행정명령을 내놨는데 거기에서는 영주권이 있는 사람이든지 유효한 법적으로 유효한 미국 입국 비자가 있는 사람이라도 이 7개국에서 오는 사람은 완전히 100% 입국 금지를 시키라고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소송을 했습니다. 법원에. 법원에 소송을 하니까 법원에서는 그 행정명령을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또 김정은과 북핵 문제에 대해서 백악관에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의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이 북한의 생명권을 잡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기름을 주지 않으면은 북한이 한 달도 유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것을 100% 차단해버리면 북한은 무너집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북한은 무역의 대부분이 중국하고 무역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무역을 끊어버리면은 다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중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도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무역 관계 또 환율 관계로서 중국에 압력은 줄 수 있지만은 압력을 준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한된 어느 한계 내에서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중국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중국을 이용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이 협조는 많이 하지만은 그러나 100% 협조는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은 중국이 북한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북한을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한을
완전히 망가뜨리진 못하고 어느 정도 이제 북한에 대해서 압력은 주지만은 그것은 본의가 아닙니다. 미국 사람 트럼프의 호의를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하지만은 완전히 하지는 못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인 것입니다. 또 외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 군대의 비용은 다그 나라에서 부담하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닙니다.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장사꾼적인 계산으로만 나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도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체면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국제관계로 어떻게 미국이 희생을 해야 될 그런 형편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순조롭게 되지가 않습니다. 또 통상 조약을 다 재검토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또 멕시코 국경에다가 장벽을 세운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국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국회에서 그것을 그렇게 쉽게 허락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최근에는 러시아와의 내통 관계가 있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이었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권한으로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것이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한을 초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운동 당시부터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러시아하고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트럼프가 러시아와 내통한다고 하는 증거가 한 개, 두 개씩 자꾸 드러납니다. 최근에는 FBI의 국장이 그것을 엄밀히 조사를 했습니다. 트럼프와 러시아가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눈치챈 트럼프가 FBI 국장을 파면을 시켰습니다. 파면을 시키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더 드러났습니다. 트럼프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임명하고 파면하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대통령 권한으로서 파면을 시켰습니다. 파면을 시키고 나니까 온 국민들이, 온 시민들이, 특별히 민주당 쪽에서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 파면을 시켰을까? 결국 드러난 것은 FBI 국장이 트럼프와 러시아의 내통 관계를 조사를 하기 때문에 파면을 시켰다. 그러면 파면을 시킬 때에는 아마
트럼프가 내통을 하고 있었는 것이 사실이었을 것이라. 지금은 법무부에서 특별검사를 내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이 잘 안 되면 아마 국회에서 특별검사를 또 낼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트럼프는 지금 많은 좌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정치적 기반은 주로 미국의 백인 빈곤층입니다. 하류층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있는 하류층, 빈곤층의 대부분은 이념적으로 보금주의를 신봉하는 개신교 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흔히 White Evangelical Protestant라 그렇게 말합니다. White Evangelical Protestant, 백인 보금주의 개신교 교도들이라. 트럼프는 결혼을 세 번씩이나 했습니다. 결혼을 세 번 했다고 하는 것은 이혼을 두 번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혼을 하는 것은 그렇게 덕스러운 일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두 번이나 이혼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현재 부인은 모델 출신입니다. 모델 출신이 법적으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모델 출신이라고 해서 반드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델이라고 하면은 사람의 인품을 대강 짐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할 때에도 대통령 후보자의 부인이 마델 출신이다. 그렇게 해서 한동안 말썽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부인의 마델 시절의 사진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진은 반 나체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해서 되겠느냐. 그랬지만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들, 복음주의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절대 다수가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지 세력으로 말미암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또 성품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다니면서 음담패설를 많이 하고 또 성품이 바람둥이 성품입니다. 그래서 선거 운동할 때부터 말썽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화이트 이반제리칼 프로테스탄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고 할 것 같으면은 그 빈곤층에 있는 하류층에 있는 복음주의자들이 뭐라고 했느냐고 할 때면 하나님은 때때로 나쁜 사람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구약 성경에도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인품이 그렇게 좋지 않더라도 트럼프는 이반제리칼 프로테스탄트 복음주의 신앙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품은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트럼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트럼프를 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고 트럼프를 트럼프에 투표를 해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이트 이반제리칼 프로테스탄트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고 할 것 같으면은 스몰 타운 미국의 대도시보다는 작은 도시에 많습니다. 또 루럴 에어리어 농촌 지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수 주일 성수 주일날은 꼭 정기적으로 교회에 나갑니다. 오늘날 많은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자기는 기독교 신도라고 하지만은 주일 교회 출석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두 번 나가면 아주 좋은 출석율을 가진 사람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성경 중심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성경을 꼭 문자대로 해석을 하지를 않고 좀 더 자유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성경을 꼭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축자 영감설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성경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들은 미국의 선량한 미국의 시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라.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을 prosperity gospel을 믿는 사람이라. prosperity는 번영이라고 번역하겠죠. 번영하는 말하자면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가스펠 복음이라. 돈 많이 버는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를 잘 믿으면은 돈을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를 잘 믿으면은 복을 많이 받는다. 말하자면 기복사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어떤 한국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을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나온 교인들이 왜 교회 나오느냐? 그 사람들 다 복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그 사람들을 그 돈 많이 벌도록 축복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볼 때에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한국 교회의 교인들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은 보면은 그 기복 사상이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고 할 때면은 한국 종교가 무슨 불교, 유교, 뭐 도교 이런 것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한국 사람들의 진짜 그 내부 본질적인 그 중심에는 그 무당 종교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종교의 근본은 무당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무교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무당 종교적인 그러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가령 교인들이 집안에 결혼식이 있으면은 목사님에게 와서 어느 날이 좋을지 날을 받아달라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 옛날부터 그 무슨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태기를 하는데 그 이제 무당한테 가서 날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습관이 있어서 목사님한테 와서 그 날을 받아달라 그럽니다. 그 목사님은 그거를 거절하지 못해서 기도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날을 받아줍니다. 그 결혼 날짜에 비가 온다든지 하면은 그 목사님 영적인 힘이 없는 목사님이라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은 별 없지만은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일반 교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식 날을 받는 것을 목사님에게 와서 그렇게 물었습니다. 또 집안에 누가 병이 들면은 의사한테 가기보다도 목사님에게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 아들이 지금 열이 많이 나는데 목사님 와서 기도를 해 주십사. 목사님이 가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열이 내려가고 하면은 그 목사님 참 영력이 있는 목사님이라. 아무리 기도해도 열이 내려가지가 않으면은 그 목사님 영력이 없는 목사님이라. 이렇게 해서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그런 무당 종교적인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경을 보면은 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하는 일, 또 기도를 해서 축복을 받는 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당 종교에서는 그것이 전부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기도의 힘으로서 복을 받는 일도 있지만은 그것이 전체는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인기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 여론조사에 나오는 대통령 직무 수행 그걸 만족하느냐고 하는 여론조사에서도 그 찬성한다는 사람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퓨 리서치 센터
퓨 연구소에서 여론 조사를 한 결과에 볼 같으면은 트럼프를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를 했는 그 화이트 이반제리칼 프로테스탄트 사람들 80%가 지금도 트럼프가 대통령 직무를 잘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퓨 연구소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 영리의 복음,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 프로스페리티 가스펠,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복음주의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기복 사상의 근거한 번영의 복음, 번영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틀란타에 3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있는데, 3만 명이 모이는 큰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그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을 믿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으면은 큰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교인 수가 3만 명이 됩니다. 그 교회 목사 이름이 구레플로 달란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부자인가 하면은 자동차를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 우리가 알지만은 보통 부자들 자동차 종거 가진다고 하면은 독일 자동차 마르세데스 벤츠를 가지면 그냥 최고입니다. 그렇지만은 롤스로이스를 가진다고 하면 이거는 특별한 부자입니다. 이 자동차는 그냥 공장에서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살 사람은 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동차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이 회사에 연락을 하면은 거기에서 자동차 디자이너가 집으로 옵니다. 집으로 와서 어떤 식 자동차를 좋아하냐고 여러 가지 사진도 내놓고 또 기계 구조도 내놓고 하면은 그 자동차 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또 모양은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하면은 그 요구에 따라서 값을 정해 가지고 더 좋게 하면 돈이 더 많이 들고 더 조금 헐게 하면 조금 더 헐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디자이너하고 연구해 가지고 그 계약서를 해 가지고 그대로 자동차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가진 그 자동차는 이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꽃 같은 자동차를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꽃 같은 자동차를 한 개 이상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는 롤스로이스 자동차를 가진 목사입니다. 교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이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건 일반 교회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일반 교회들은 목사가 자동차를 많이 가지면 그게 또 교인들의 시험에 듭니다. 목사가 너무 사치를 한다. 옷도 너무 좋은 옷을 입으면 목사가 너무 사치를 한다. 그래서 일반 교회와는 다르게 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사치를 하고 돈을
많이 서면은 목사님이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또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트럼프도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트럼프를 이용해서 자기의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축복을 해서 트럼프를 큰 사업가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큰 기업체를 가지고 있다. 시편 23편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이거하고 평행이 되게 번영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고 할 때는 The Lord is my banker. My credit is good. The Lord is my banker.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은행이시다. 그리고 my credit is good. 나의 신용 등급은 아주 높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게 마련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은행이신데 나의 신용 등급은 아주 높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 중에는 흑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흑인들은 트럼프를 찍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힐러리를 찍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화이트 이반제리칼 프로테스탄트라고 앞에다가 화이트를 넣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다소의 인종주의적인 그러한 면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종파의 사람들은 미국의 종교적인 우익, 정치적으로 종교적인 우익이라고 하는 파가 있는데 이 파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난 5월 13일에 트럼프가 리버티 유니버시티, 리버티 유니버시티에 가가지고 졸업식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 뭐라고 했느냐고 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하면 극히 찬란한 장래를 가질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면 찬란한 장래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졸업생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졸업식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도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내 기업체를 하나님께서 번성시켜 주셨고 또 대통령까지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대학의 총장이 제리 파렐 주니어인데 이 총장이 트럼프를 아주 극단적으로 칭찬해서 드림 프레지던트라고 했습니다. 드림 프레지던트, 꿈에서나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라. 트럼프는 사실상 젊었을 때부터 이 종파의 열심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행동은 그렇게 신앙적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젊을 때에는 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뉴욕에 있는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 사람은 이제 파시티브 땡킹,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 이 교회에 이 목사님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첫째 번 결혼식 주례도 이 목사님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트럼프의 신앙은 그렇게 처음처럼 그렇게 열성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